독자 여러분들,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빠 육아 체험이지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힘들지 그래 괜찮아라는 책, 이렇게 두 권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경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하태욱 작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돕는 일을 계속 해오신 거네요, 이게. 지금 17년째, 네,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건더 어려운가요? 아이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힘들고, 또 장애인이라는 사회복지 쪽이 사회적인 약자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번에 그 아빠 육아에 대한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움과 이런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된 아빠, 엄마는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사랑하는 그런 남자가 만나서 이제 데이트를 하고 이제 좋아져서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의 결실로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아빠, 엄마 입장에서도 아이가 처음이고 아이의 입장에서도 아빠, 엄마가 처음이라서 서로서로 모르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좌충우돌 속에서 넘어지고 힘들고, 뭐 아이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많이 힘든 그런 과정 겪거든요. 그래도 이제 엄마는 그나마 여자다 보니까 주변에 먼저 간 친구라든지 언니, 뭐 기타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접하기가 쉬운데, 남자는 상대적으로 일만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한 게 이제 인터넷 정보라든지 주변에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조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계기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실패를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그런 실패를 물론 겪으면서 키우면서 할 수도 있지만, 예비 아빠들에게, 그리고 초보 아빠들에게 먼저 결혼을 하고 먼저 아이를 길러본 입장으로서 실패하지 말고 잘 육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인드가,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인드를 아빠들에게 진짜 진솔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인드가 힘들다는 거는 좀더 구체적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마인드라는 게, 사실은 사람을 뭔가를 케어를 한다는 게, 기른다는 게,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도 힘들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이나 사회 동료, 뭐 친구, 다 사람과 사람 간에, 특히 직장에서도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돼서 힘이 들기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가 굉장히 힘든데, 물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지만 힘든 건 분명히 있거든요. 더군다나 어린 아이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아이가 그렇게 잘안 되고, 또 갓난애니까 더안될 테고, 그래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깝깝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일반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마인드를 그렇게 좀 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제가 생각하는 마인드는 그런 거거든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자. 아이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마인드를, 네, 생각한 겁니다. 작가님께서는 자녀가 이제 한 명인 거죠? 네, 한 명이 있습니다. 그한 명의 자녀가 이제 태어나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나요? 어떤가요? 제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제일 많이 바뀌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참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그런 것 같거든요. 참어른. 결혼 전에는, 미혼일 때는 뭐 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고, 먹고 싶은 거뭐 여행 가고 싶은 거할수 있으니까 다할 수가 있거든요. 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양가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뭐 아내든 남편이든 상대방 배려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장가를 들면서 조금 더 남들을 생각하는 마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동아들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를 먼저 생각하고 저의 행복과 저의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솔직히 그런 게 조금은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런 게좀 무뎌진 것 같고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가장 또 크게 바뀐 게, 부모님의 정말 진실된 사랑을 제가 깨우치게 되었다. 보통은 우리가 어렸을 때 어버이날 되면 나 실제 괴로움 다 해주시고 그런 노래를 부르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보고 아이 낳으니까 아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너무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진짜 고마운 마음이 정말 절로 들면서 그런 진심 어린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이기적이었다고 했는데 그런 아이를 기르면서 이기적이고 그런 편협했던 그런 마음들이 조금 더 누그러지고 남들 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나면서 온갖 사건들을 다 겪으면서 삶에 대한 시야나 시선들 그런 관점들이 조금 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부부 관계에서 요즘에는 뭐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안 낳은 경우도 많잖아요. 네. 이 아이가 하나 생겼다는 게 부부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나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변화들이 생겨요?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딩크족일 때는 부부만 같이 살 때는 그냥 양가 부모님만 챙기고 상대방 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만 잘하면 끝. 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냥 자기들 끼리 부부끼리 정말 재밌게 그냥 놀러 다니고 일단은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 또 경제적인 여유가 되니까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딱 생기면 이제 아이를 원치 않았든 원했든 어쨌든 아이가 생겼으니까 그 아이를 잘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삶의 구심점이 아이가 딱 삶의 구심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아이를 생각하고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어떻게 하면 잘 기를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삶이 아이를 위해서 다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든 아빠든 희생을 하게 되고 힘이 들게 되고 아무래도 또 엄마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아빠 혼자서 벌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약간 부담감도 생길 거고 옛날에는 두 명이 같이 벌었다면 지금 한 명이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길 것 같고요. 그런 게 같아요. 아이가 생김으로써 이제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경제적인 것도 바뀌고 완전히 바뀌긴 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주변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제 아빠들 같은 경우도 아내에게 하는 말이 내가 돈을 벌 테니까 그냥 집중해라 육아에 집중하고 그 대신 어느 정도 아이가 크고 나면 그때 가서 일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럼 엄마는 물론 일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남편 말이 틀린 것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일은 하면 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사실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할 때는 없어서 못 살지만 얼마 전에 제가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죠. 근데 이제 핸드폰이 깨졌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분, 책에서 이제 그분을 써주셨더라고요.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 건가요? 사실, 진짜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도 싸우고, 그죠? 세상에는요, 제 생각에는 안 싸우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만약에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뭐 시, 공, 후별로 한두 명 정도 있을까? 정말 안 싸우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안 싸우는 부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노벨 평화상을 줘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뭐 크고 작고 무겁고 가볍고 그 차이지 잔잔하게 싸우든 어쨌든 말다툼이든 싸우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부부도 사실 신혼초 때 많이 싸웠고 또 임신하고 나서 아내가 이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 때문에 싸운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약간 잔잔하게 뭐 싸우는 빈도수도 엄청 줄었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은 제 생각은 그래요. 세 가지로 방법을 압축을 해봤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공감, 경청, 리액션. 공감, 경청. 이제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뭐 직장 간의 관계, 인간 관계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사람 등과의 관계 아니면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게 대입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작가님도 사실 그렇게 했지만 누군가가 내가 그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막 미설 지어지고 막 웃어주고 잘 듣고 심지어 박수 재밌다라고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면 말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겠구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구나. 저도 아내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일을 갔다 오고 나면 저는 이제 사실 밥 먹고 좀 씻고 쉬고 싶고 한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아내랑 같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아이랑 놀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내는 혼자 있다 보니까 사실 말을 하고 싶잖아요. 아이와 대화를 하고 싶어도 아이는 말을 못하니까 그렇다고 잠을 편하게 자는 것도 아니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힘이 든데 이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막 얘기를 해요. 저도 근데 피곤해. 근데 아내 얘기를 잘 들어주거든요. 잘 들어주면 뭐라 얘기를 하면 그렇나?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힘들었겠다. 그리고 가끔은 이상한 농담 같은 것도 하는데 누가 들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일부러 야!
재밌다. 네. 이런 식으로 리액션 해주면 아내가 자기 말을 잘 들으고 있네. 어, 우리 남편 다른 집에서는 남편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막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한다는데 다툼이 일어난다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을 아내하고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잠깐 아까 언급했던 직장에서도 인간관계가 힘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상대방이 뭐 선임이든 후임이든 상사든 부하 직원이든 간에 어쨌든 그 누군가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그걸 자기를 존중해주면은 굳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거든요. 저 네. 또한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걸 또 알거든요. 누군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은 직장을 그만둘 이유가 없고 일이 힘들지만 네. 존중받는 느낌 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그런 문제는 뭐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네. 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인간관계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잖아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엄마라는 이유로 아빠라는 이유로 억압받죠. 누르죠. 야 이거 하지마. 이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근데 아이가 봤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미숙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 부모님이 봤을 때는 아닌데 네. 근데 아이가 분명히 하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고 아 그래? 그래서 그랬구나.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면 아 아이 입장에서도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아 그래도 내 말을 잘 들어주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이가 존중받는 게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중학생 정도 초등학교 좀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사춘기라는 것이 오는데 네. 그런 것이 와도 좀 무난하게 평탄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제 육아라는 게 사실은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한 네 살 정도 됐나 아이를 키우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삶이 이제 말이 아니더라고. 왜냐면 애가 뭐 시도 때도 없이 울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제 잠도 제때 안 자고 그렇죠. 이러니까 완전 이게 밤낮도 없고 진짜 뭐 새벽에도 잠을 못 자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육아가 굉장히 힘든데 그 와중에 이 육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게 있을까요? 육아의 행복이라 뭐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가끔 책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비교라는 관점인데 이제 상대적인 이런 비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네. 여기 이제 서울 예를 들어서 강남에 좋은 차, 네. 좋은 집, 또 좋은 음식 먹으면서 굉장히 네.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아, 저 사람 너무 부럽다, 너무 좋다. 나는 왜 이렇지? 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울해할 수도 있잖아요. 비교를 하면서.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저희보다 못한 수급자나 네. 이제 사상의 계층들 많이 못 사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저희가 부럽거든요. 그쵸. 다 이게 비교가 되는 그런 상대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사실은 늦게 걸었습니다. 19개월에 걸었는데요. 보통은 이제 돌 이전에 걷는 아이들이 많고 조금 늦어도 돌 지나고 나면 거의 다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가 19개월이니까 당연히 저와 아내 입장에서도 많이 조급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죠.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다른 아이들은 잘 걷는데 왜 우리 아이는 잘 못 걷지? 근데 저는 이제 언젠가는 안 걷겠냐 기다려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고 조금 늦었지만 19개월에 걸었었거든요. 네네. 네, 비교를 하기보다는 그냥 그 현실에 그냥 충실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야채 반찬, 애기들이 뭐 다 다르겠지만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야채를 잘 안 먹었어요. 지금은 잘 먹지만 야채를 잘 안 먹으니까 몸에 좋잖아, 야채 네. 그죠? 근데 몸에 좋은데 그걸 안 먹으려고 하니까 아내가 굉장히 속상해하고 막 좀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언제 때가 되면 먹겠지. 왜 딴 아이들 잘 먹는 아이도 있고 시온이처럼 못 먹는 아이도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느냐.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비두자. 때가 되면 먹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비교하지 말자 일단은.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육아를 통해서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상대적인 행복을 한번 느껴보자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크게 비교하지 않고 모자르면 어떻고 잘하면 어떻고 어차피 나중에 나이가 더 들고 어른이 되면 비슷해질 텐데 네. 굳이 뭐 라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삶 자체가 또 모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비교를 통해서 남들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행복이었고 비교를 하니까 자기 마음이 우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절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남자들이 알아야 할 이제 임신한 아내의 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이제 책을 읽었을 때는 여성분들도 임신한 게 처음이고 임신 전후에 그 뭐 감정적인 상태든 뭐 신체적인 상태든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 지켜봤을 때 그 아내분의 뭐 몸 상태랄까 어떤 것들이 좀 변화하기 시작하나요? 사람의
몸이나 생각, 마음들이 다 다르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다 같은 엄마 뱃속에 태어난 쌍둥이라 하더라도 성격이 다르고 얼굴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성들이든 남성들이든 다 다른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지금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임신한 여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네. 저희 아내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네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첫 번째로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좀 까칠해집니다. 그 진짜 임신하기 전에는 정말 천사 같고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또 마음이 비단결 같고 늘 네. 웃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여튼 항상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이 네.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예, 어려워지고 네. 까칠하고 예민하고 근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사실 임신 초에 조금 싸웠거든요. 정말 임신 전에는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근데 좋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그거를 깨달았으면은 아, 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덜 싸웠을 텐데 조금 그게 아쉽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임신하고 나면 이제 입덧이 생깁니다. 평소에 뭐 좋아하던 음식 먹고 싶었던 음식, 자기가 진짜 찾아서 먹던 그런 음식들조차도 냄새만 맡아도 막 토할 것 같고 실제 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만 먹어도 그게 토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이 근데 또 평소에 싫어했던 음식인데 네. 또 그것을 먹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고 싫어했던 음식이라서 평소에는 꼴도 보고 싫었는데 남편에게 뭐 사다 줘 찾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것이 그럼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 잦은 소변입니다. 그게 이제 자궁이 커져갖고 방광과 직장이 이제 자극을 받아서 소변을 자주 이렇게 마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한 시간 전에 화장실을 딱 갔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가서 차를 타고 이제 어디 가려고 드라이브를 잠깐 하고 있었는데 네. 한 시간 전에 분명히 집에 저 나서기 전에 딱 갔다 왔어요. 근데 또 화장실 가고 싶대요. 네. 이상하다. 무슨 문제가 있나? 왜 이렇지? 근데 알고 봤더니 임신한 분들이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궁이 커져서 그 압박을 하는 것 때문에 소변을 자주 매료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그 다리가 붓고 그런 저리는 현상이 네.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임신한 여자 중에서도 뭐 이렇게 약간 날씬하거나 살이 덜 찌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저희 직장 동료 여성 분 선생님 중에서도 이제 날씬한 분 별로 살이 안 찐 분들 그런 복 받은 분들도 계세요. 살이 근데 거의 다 찌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살이 이제 찌고 그것이 이제 아이를 뭐 보호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임신을 위해서 보통 체중이 대부분 여성들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남편들은 이제 아내가 이제 걱정이 되겠죠. 아, 살이 찌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닌데. 사실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도 살이 찌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각종 합병증, 뭐, 당뇨나 네. 고혈압 그런 거를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살이 찌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살 찌는 것을 우려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다리도 주물러주면서, 아, 힘들지, 욕보네, 고생 많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아내도 이제 남편을 더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남편 또한 아내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네. 혹시 그 외적인 변화 말고 좀 내적인 변화, 심적인 변화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임신을 하고 아빠들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네. 왜? 자기 몸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아무리 옆에서 같이 입을 덮고 잔다고 해도 그쵸. 자기 몸이 아니니까 느낄 수가 없는데 엄마들은 네. 모성애라는 게 있다고 해요. 임신을 하고 나서 뭐 몇주 기간이 지나면서 마음에서 태동을 하고 이제 아이가 발로 찬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아 아이가 진짜 내가 실제로 진짜 아이를 품었구나 하면서 내 새끼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모성애가 생기고 네. 결코 다른 조카들을 봤을 때나 뭐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웠을 때는 그런 감정 절대로 못 느끼는데 그런 모성애가 이제 생기는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자기 몸이 힘드니까 자기 스스로가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내가 물론 임신을 하고 싶어서 남편과 사랑해서 이제 애를 낳았지만 몸이 너무 힘드니까 힘들다.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아, 이런 마음이 들고 몸이 힘드니까 산후우울증이라 하죠. 네, 가끔 뭐 이제 아이들 낳고 나서 육아우울증도 있지만 산후우울증으로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뭐 임산부들도 있다고 가끔 뉴스에도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몸이 힘드니까 철량 마음도 들고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마지막으로 남편이 좀 약간 원망스럽다 해야 되나? 무관심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남편도 사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조금 쉬고 싶고 애가 아직 없으니까 네. 좀 자고 싶고 뭔가 좀 하면서 아내하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자기만의 시간을 분명히 갖고 싶을 거거든요. 근데 아내는 호르몬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눈물이 많아지고 계속 까칠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원해서 난 임신도 아니고 내 의지로만 임신한 것이 아닌데 혼자 힘든 것 때문에 감정이 복받치고 외로움을 느끼고 아 이게 아이를 낳아도 될까? 그리고 훗날 남편이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면서 그런 후회하는 감정도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아이가 지금 7살인가요? 네네. 7살이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혼자서 많은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 7년 동안 이제 육아를 해오시면서 그 아빠로서 가장 힘든 건 어떤 것이었나요? 뭐 모든 아빠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책에서도 그렇게 나왔지만 군대를 지금은 2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2년을 넘게 했거든요. 군대 3년이 갔다 올래? 육아 1년을 할래? 네. 라고 한다 누가 물어본다면 네. 저는 진짜 과감하게 군대 군대를? 3년 네, 군대를 간다고요? 네, 3년을 하겠다. 네. 왜냐하면 군대는 그래도 일단은 내 할 일만 하고 훈련 잘 받고 저녁에 쉴 수도 있고 뭐 이제 밥도 먹을 수 있고 네. 그죠? 편안하게 어느 정도 저녁에 뭐 TV도 볼 수가 있고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스케줄을 맞춰서 뭔가가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육아라는 것 같은 경우는 아빠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게 없거든요. 사실 아이가 오면 우는 대로 같이 어떻게 해줘야 되고 뭐 같이 놀아줘야 되고 같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을 하면서 이제 육아를 하는 게 가장 이제 힘이 들었습니다. 진짜 입을 마치고 집에 와서 좀 편히 쉬고 싶고 좀 밥 먹고 뭔가 하고 싶은데 아내와 아까 얘기했듯이 대화도 해줘야 되고 네. 같이 육아를 하면서 이렇게 네. 뭔가를 해주려고 하니까 몸이 조금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아이가 어떻게 또 좋아하니까 이렇게 행복하니까 즐거움을 느끼고 이제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면서 아 진짜 그래서 아빠 미소 네.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네, 행복함을 그러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해보시면 네, 제 말이 아 맞구나 라는 생각을 드실 겁니다. 그래도 군대보다 힘들다는 건 참 충격적이긴 하네요. 뭐 이것도 그러니까 네. 사람마다 차이긴 한데 관점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인데 네. 저는 진짜 정말 만약에 그런다면 1년을 육아 1년 할래? 3년을 할래? 저는 3년.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육아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뭐라가 뭐 개념이랄까요?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동시에 이제 좀 급부상하는 게 독박육아라는 이제 단어가 굉장히 핫한 키워드로 나왔잖아요. 독박육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너무 이게 성별로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첨예하게 좀 대립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서 어떠세요? 일단은 독박육아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저는 어감이 좀 사실 좋지가 않아서 책에서 홀로육아라고 홀로 표현을 육아. 했는데 독박이라는 말 자체가 도박용어인데요. 다 뒤집어 쓴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육아를 오롯이 엄마 혼자서 다 뒤집어 써서 육아를 한다는 건데 아빠는 사실 직장에 가면은 그래도 사람들하고 쉬는 시간에 뭐 커피 한 잔이나 먹으면서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밥도 점심시간에 뭐 정해진 시간에 먹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힘들게 일해서 월급이라도 받아서 뭔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엄마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집에서 오로지 아이 맡겨야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돈도 못 벌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어. 물론 요새 문화센터나 다른 곳에 비슷한 엄마끼리 만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어느 정도 그것도 아빠보다는 덜 자를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엄마가 많이 힘들거든요. 네, 진짜 공감하실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은 그 임계점이 한 3살 좀 넘어 한 3살 좀 많으면 한 4살 정도 넘으면은 네.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낫지 않나 싶긴 한데 그거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엄마도 지치고 그래서 이제 육아우울증에 걸려서 가끔 뉴스에 보면 아이를 죽인다든지 뭐 아이를 안고 엄마와 아이가 같이 자살을 한다든지 네, 네. 뭐 아이를 유기한다든지 뉴스도 보니까 어떤 아빠가 한 살짜리인데 애기를 묶어놓고 뭐 이렇게 했다고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만큼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건데 그래서 독박 육아라는 그 자체가 엄마 혼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스트레스 그게 달하고 그래서 이제는 육아가 엄마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랑 함께 육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피치 못하게 회사에서 이제 야근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외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저기 출장을 간다든지 해서 네.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 때도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아이 돌봄이 제도라고 해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이제 아이를 엄마 혼자 돌보기 힘들기 때문에 네. 이제 아이 돌봄이 선생님이 와서 아이를 케어해주고 돌보주는 육아 도우미 제도가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게 경제적 그 소득으로 나눠서 제도를 이용한 데 있어서 돈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사실 경제적 부담은 약간 둘째치고라도 아이를 케어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또 그렇지만 보람되고 거룩한 일인데 굳이 돈으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할 이유가 있을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홀로 육아를 하면서 가정이 힘들고 엄마 혼자 정말 많은 것을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함께 아빠랑 육아를 하면서 홀로 육아가 아닌 함께 육아를 하면서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또 평화도 생기고 그리고 엄마 아빠의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홀로 육아, 독박 육아보다는 함께 육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 아이 돌봄이 제도? 네네. 그거는 내가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정부 기관에 신청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파견이 되는 건가요? 이게? 네, 저는 이제 그걸 이용을 했지만 네. 지금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곳이 각 그 지자체에 있을 거거든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프라인으로 가서도 네.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소득 그 관련해서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고 뭐 하면은 소득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주기를 원하는지 다 조사를 해서 네. 그 선생님 이제 와서 네. 아이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줄지 엄마가 원하는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아이하고 놀아주세요. 아니면 아이 밥을 먹여주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게 맞춰서 엄마 아빠의 욕구에 맞춰서 이제 가정으로 방문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네, 그런 게 아이 돌봄이 네, 육아 돌봄이 제도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네.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무리 같이 함께 육아를 해도 제가 또 뭐 늦게 올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당직 때문에 네. 저녁에 퇴근 안 하고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없을 때 돌봄이 선생님이 이제 공백을 메워줄 수 있으니까 더 좋고요. 또 만약에 그 선생님이 아이에게 뭔가를 해주고 뭐 밥을 먹여준다든가 같이 놀아주고 뭔가 해주면은 저희 아내가 간단하게 밖에 나가서 장을 본다든지 자기가 필요한 일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또 제가 있으면은 이제 두 분이 계시다가 선생님과 아내만 있다가 제가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면 세 명이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손이 한 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돌봐 줌으로 인해서 집사람이 여유가 더 생기고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아이에게 육아하면서 솟구쳤던 짜증, 화가 그나마 이제 많이 누그러지고 왜? 마음이 편하니까 몸이 편하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직접 이제 키워보셨고 또 육아에 관련된 책을 쓰신 작가님으로서 저출산의 원인 우리나라 되게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뭐 국가가 소멸된다니까 나오는데 뭐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에 왜 안 낳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바로 그거 같아요. 힘든 거? 힘든 거? 네. 정말 그냥 총체적으로 그냥 다 힘든 거죠, 그냥 이거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은 하지만 딩크족이 있잖아, 그죠? 네.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이제 아이를 안 낳겠다고 부부끼리 합의를 해서 안 낳는 거잖아요. 왜? 왜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그분들도 주변에 먼저 가신 형님, 누나들, 뭐 주변에 친구들이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서 그 속에서 희생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결혼을 했지만 아이 낳지 말고 또 양가 부모님들은 아이를 낳으라고 이렇게 종용을 하거나 네. 왜 안 낳느냐 퇴근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는 부모님께 아니면 장인 장모님께 우리들 삶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낳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힘든 거 그런 거 같거든요. 이제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혼 전에는 자기 의지대로 엄마 아빠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하기 전에는 모임이 9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모임을 여러 개를 가지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하여튼 제 마음대로 다 살 수가 있었거든요. 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이제 결혼 전에는 뭐 모든 엄마들이 마찬가지지만 소매하는 니즈 시절 전성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이제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고 누구누구 씨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가 나고 나니까 이제 서글프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원피스만 입고 나가도 정말 잘 나갔던 시절이니까 목을 매던 남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청바지에 정말 흰티 하나만 입어도 네. 정말 이뻐 보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누구누구 씨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누구누구 엄마라는 말이 익숙해지고요. 이제는 뭐 원피스나 청바지 흰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쭈글쭈글한 트레이닝복, 무릎 나온 그런 트레이닝복이 어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 낳고 아까 제가 그런 말 했었죠. 준비된 엄마가 없었는데 네. 내가 이렇게 살 줄 알았겠냐.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 했겠지. 그런데 막상 애아이를 키워보니까 이쁜이 굉장히 이뻐요. 너무 좋아. 네. 그런데 이쁜데 한 번씩 이제 삶이 우울해지고 이런 현실에 굉장히 좀 괴리가 많이 크다 보니까 좋긴 한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애를 낳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이제 딩크족들은 그런 앞에 주변의 사람들이나 너무 보고 들은 게 많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요새는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뭐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살기 네. 좋은 세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는 것 같아. 그래서 저 출산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정부에서 진짜 막대한 돈을 쓰잖아요. 이거 저출산 거 좀 올려보려고 출산율을. 뭘 해주면 좀 더 낫게 될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데 네. 이제 이게 그 마냥 국민의 세금으로 육아수당, 뭐 양육수당 뭐 이러면서 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 낫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언발의 오줌누기처럼 네. 정말 굉장히 하나의 미봉책인 것 같아요. 사실 아이를 낳고 이제 성인으로까지 키우는데 뭐 대학을 보내는 그 한 20살 되기까지 네. 수억의 돈이 든다고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고 하는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제가 생각에는 그런 단발적인 그런 지원금도 좋지만 국가에서 이제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엄마가 직장으로 복귀했을 때 네. 경력 단절이라죠.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은데 그런 경력 단절이 되지 않게끔 직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음 놓고 복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공무원들처럼. 제 실제로 고종 사촌 동생도 학교 선생님인데요. 네. 2년을 이제 쉬고 휴직을 하고 복귀를 올해 3월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공무원들처럼 그런 제도를 이제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은 마음 놓고 엄마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사실 눈치 주고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열심히 했는데 하나가 빠지면서 뭔가 일이 안 된다. 그런데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엄마가 아이가 아프고 우선시가 돼야 되는데 직장 때문에 눈치가 보이니까 결국 퇴사하게 되고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프더라도 병원에 갈 수 있는 충분히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회적인 뭐 제도 법? 그런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회에서 이제 그 보육시설, 사내 그 보육시설 확충. 실질적으로 뭐 공무원이나 좀 대기업이나 뭐 은행이나 그런 데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 사내 어린이집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이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는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있죠. 네. 네, 그런 것처럼 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여성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수반이 되고 어느 정도 확충이 되었을 때 출산율이 더욱더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누구누구 엄마라는 표현보다 누구누구 씨가 어울리게끔 네. 그렇게 하면서 엄마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아이도 잘 키우고 엄마도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는 분위기가 되면은 출산율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만큼 힘드니까 안 나오려고 하는 거지. 출산하고 나서도 아이를 키우는 게 재밌고 정말 좋다. 네. 너무 행복하다. 나름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당연히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엄마가 행복해야 출산율이 올라간다. 네, 이런 거죠? 그런 거죠. 네네. 그래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결혼이라는 게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생일 때 크나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진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없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들에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맘카페나 뭐 그런데 뭐 아내가 그 들어가서 보면 저한테 보여주는데 애기 엄마들 특히 어린 애기들 엄마들 그 쓰는 거 보면 우울하다 힘들다 그런 식으로 남편이 화내는 애기들도 많고요. 네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인계쯤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한 어느 정도의 시기가 도달하면은 반드시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극장에 가보시면 그 처음에는 어두컴컴해서 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시야가 그 극장의 어둠에 적응돼서 조금씩 조금씩 보이기는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쯤에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나서 주변이 확 밝아지면서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육아도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은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아까 말한 임계점을 지나고 나면은 조금씩 뭔가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더 크고 이제 학력이가 되고 이렇게 더 커지면 이제는 많은 것이 보이서 정말 좀 더 편안해지고 정말 즐거워지고 육아가 내가 체질에 맞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올 거니까요. 지금 이것 또한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너무 평범하고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소리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니까요. 부디 힘내시고 육아를 엄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도 같이 함께 육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빠 육아 처음 이제 저자 하태욱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네네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